한투증권 뱅키스 고객부의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저희 그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조금 전에 나간 광고를 못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 나가는 동안 좀 다른 얘기하고 있다가 타이밍을 좀 놓쳤네요. 예, 당분간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식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사실 주식시장 마감은 어떻게 되는지는 뭐 사실 뉴스 보면 아니까 그걸 뭐 굳이 들으러 박지영 차장님을 모셨겠습니까? 또 장중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누구보다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고객부 박지영입니다. 컬이 좀 들어갔네요 이번에. 네, 머리를 살짝 볶았어요? 살짝 많이 볶았는데. 네. 어색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한 며칠 어색하죠 사실은. 바뀐 게 또 하나 있는데. 안경? 맞습니다. 역시 또 예리하시네요. 예리. 안경 몇 개 있어요? 저는 두 개 있죠. 요거랑 전에 있던 거. 예. 원래는 안경을 진짜 오래 쓰는 편이라서 막 이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사가서 버리는 편인데 이건 또 튼튼하더라고요. 네. 갖고 있다가 한 번씩 자꾸 질문을 해요. 뭐 심경의 변화가 있냐. 아, 예.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유부남은요 심경의 변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피곤하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얘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냥. 좀 재우면 돼요. 네. 정답이시네요.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마이너스 2포인트, 코스닥은 1포인트 정도 올랐네요. 네. 이제 무역협상이 타결되긴 했는데 그게 뭐 진짜 뭐 엄청난 거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쟁들. 네.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무역협상이 타결됐다라고 발표는 됐는데 중국과 미국의 말이 약간씩 좀 다르다. 그렇다니까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미국 증시도 그냥 강보합권이었고 변동성이 네. 좀 심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무역협상 타결이야라는 공식 발표가 있고 주가가 쭉 올랐다가 뭐 중국은 딴 얘기하는데 라고 하면 밑으로 확 곤두박질 쳤다가 네. 뭐 다시 상승을 하는. 여기다가 이제 미국의 소비 지표가 나왔는데 소매 판매 데이터가 0.2% 증가했는데 이게 예상치가 0.5%였거든요. 지금은 소비 시즌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좀 좋지 않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미국 시장 흔들렸고 이 여파가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는요 2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고요. 뭐 장중에는 변동성이 조금 있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전 중에는 한 4.7포인트까지 상승했다가 뭐 장중에 4포인트까지 마이너스 갔다가 뭐 이것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변동성이 조금 있었고요. 예. 그래도 괜찮은 게 오늘 2포인트 하락했는데 상승 종목은 440종목 하락 종목은 379종목. 뭐 하락했지만 상승 종목이 좀 더 많은 그런 네. 하루였고요. 아쉽게도 외국인은 1,900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했습니다. 대신에 선물시장에서 5,000계약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오늘 기관이 3,780억을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쉽게 뭐 하락하지는 않는 시장이었고 밀리면 뭐 사들어오고 밀리면 사들어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나쁘지 않았는데 뭐 이 얘기는 할 거니까 장중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네. 건설주들이 먼저 밀리기 시작을 했고 잘 나가던 은행주들도 뭐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다가 네. 2%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일단 부동산 대책 안에 대출 금지가 들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행들은 별로 재미 없을 것이다.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뭐 대출을 좀 조이고 있는 상황인데 내용들을 보면 9억 초과 주택 은 담보대출 LTV를 조금 더 조인다. 40이었는데 20으로 조인다고 네. 했어요. 그럼 뭐 못 사는 거죠. 그럼 15억은 아예 금지. 15억 이상은 네. 현금으로만 살아. 현금으로만 살아. 예. 저 같은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는 15억. 그러면 이제 강남은 절대 갈 수 없을 것 같은 뭐 이제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이 장중에 네. 변동성을 발휘하면서 밑으로 쫙 밀리니까 은행주도 뭐 시총이 아주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하락하는데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요. 오늘 환율은 1172원 30전
그러니까 60전 0.6원 정도 상승했거든요. 아, 무역 협상이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환율이 조금 더 올라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무역 협상은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합의가 된 걸로 본다. 그렇죠. 만두 제가 사야 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빠르시네요. 예. 아, 오늘 인민은행이 고시한 위안화 환율이 6.9915. 네. 그러니까 7위안 밑에서. 그러니까 0.34% 이제 절상 가치를 높여서 고시를 했거든요. 중국 환율을 보면 뭔가 안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우는 거였으면 네. 아마 환율이 위로 가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그러진 않았다라는 것에서 시장이 아주 크게 출렁이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뭔가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주장이 좀 다르죠. 네. 문구가 확실하게 다 나오려면 다음 달 1월 중순쯤 돼야 번역도 끝내고 서로 검토도 끝내고 뭐 그렇게 해서 발표한다는 것 같던데. 네, 1월 정도에 서명을 한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시장은 좀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 농산물 수입액도 중국의 주장과 트럼프의 주장 겸 희망사항과 네, 다르고 네, 400억에서 좀 더 해서 500억까지 갈 거다. 중국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사겠다. 네. 뭐 그랬거든요. 뭐 그래서 농산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2단계도 거의 끝나간다라고 트럼프는 약간 이제 더 나갔고 중국은 2단계는 아직 생각 없다. 1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보고 2단계 결정하겠다. 뭐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같긴 한데. 같긴 한데. 만두는 먹어야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안 싸우면 다행이다. 이런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이 네. 미국과 중국을 보는데 네. 됐어.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둘이 뭐 어떻게 뭐 친하겠니 설마. 뭐 이런. 뭐 작년 8월처럼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걷어찬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우리가 중요한 이유가 미국과 중국이 싸우냐 안 싸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라리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싸워서 지금 1년 안에 싸워서 둘 중에 하나는 그냥 식민지 되는 걸로 서로 이긴 쪽에 그러면 1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어떻게든지 경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걱정되는 건 이러다가 또 싸울까 봐 불안해서 걱정돼서 소비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고 하는 그게 악재인 건데 이 정도 봉합한 걸로 그게 회복될까? 지금 분위기는 이러다가 또 싸워도 할 말 없는 분위기 됐잖아요. 그래서 만두는 물론 제가 사겠습니다만 네.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 오늘 그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네. 아 이제 내년 거 나올 네. 때가 됐나요? 아니요 예. 오늘 나왔습니다. 예. 오늘. 아, 제가 생각이 지금 잘 안 나는데 채팅창에서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럼 거기 나오면 이어서 네, 하시고요. 네. 다른 얘기 좀 하죠. 네. 예. 부동산에 지금 뭐 요 정도. 네, 잠시 후에 나오니까 예. 오늘 이슈는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M&A 관련돼서 LG유플러스랑 네. CJ헬로 합병 승인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딱 보고 역시 금요일 날 배달의 민족.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아니나 다를까 그 이프로님이 이야기한 이야기가 오늘 그대로 나왔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50% 네. 요기요가 30% 독점된다. 네. 이게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예. 이 LG유플러스랑 CJ헬로 이제 합병을 보면서 음흠. 원래는 CJ헬로랑 SK브로드밴드랑 합병을 하려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거부를 당했죠. 독과점 뭐 50%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보는 유선 방송 시장이죠. 그게. 그렇죠. 예. 통신 시장. 그래서 한번 이제 거의 다 된 줄 알았는데 음흠. 거의 다 된 줄 알았는데 이제 이제 그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안 된 경험이 있는데 네. 아, 배달의 민족도 이거 5조 날아가는 거 아니냐 손해진 5조 날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LG유 플러스와 CJ헬로 합병 승인이 났는데 뭐 예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다 된 건 아니고 조건부 승인. CJ헬로가 네. 알뜰폰 1위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헬로 모바일이라고. 네, 헬로 예. 모바일. 이름은 LG유 플러스도 알뜰폰 사업을 하는데 네. 이 둘이 합치면 점유율이 높아져서 나머지 이제 알뜰폰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예. 그래서 LG유 플러스 너희는 도매 제공을 확대해라. 그러니까 다른 알뜰폰 업체들한테. 그렇죠. LG유 플러스 너희가 하는
이 요금제를 네. 이 알뜰폰 업체한테 도매로 넘겨야 된다. 66% 할인된 가격으로 네.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되고 뭐 데이터 선구매할 때 할인 조건 이런 것들을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고 IPTV 업체랑 SO 사업 그 유선 사업하는 쪽이랑 최초의 합병이기 때문에 네. 너희가 콘텐츠 투자를 계속 확대를 해라 음흠. 이런 조건으로 뭐 LG유플러스와 CJ헬로 합병을 승인을 해줬다라는 네. 게 오늘 뉴스였고 그 뉴스의 요지는 합친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합칠 수 있는 거 아니다 우리나라 네. 뭐 어제 네.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그랬다는 거 하고 어려운 일인데 LG 유플러스가 해냈다. 그럼 LG 유플러스한테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주가도 그럼 도움이 됐어요? 아 오늘 좀 오르다 말았는데 꼭 뭐 오늘 반영되리라는 네. 얘기는 아닐 테니까 장기적으로는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모든 게 결합 요금제잖아요. 네. 저도 지금 SK를 사용하지만 뭐 SK를 사용하지만 TV라든지 이런 게 다 묶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죠. 예.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반칙 아닙니까? 괜찮나? 약간 좀 저도 가리하다군요 하기에는 그런 것까지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원리 원칙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 네. 할인을 하지 말고 요금을 낮게 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건데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뭐 연좌제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바꾸려면 한 번에 다 바꿀 수 있으니까 못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IP 그러니까 TV라든지 한쪽의 점유율이 확 올라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이 점유율 50%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가 서비스들도 다 뭐 예전에 멜론이라든지 이것도 다 그 점유율에 다 따라갔었거든요. 네. 앞으로도 그러면 LG 유플러스가 이쪽에 점유율이 높아지면 이제 통신 사업 쪽에서도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이거 저 뭐 CJ 헬로랑 묶어서 뭐 팔든가 그렇죠. 등등 하면 네. 예전에는 그 2G폰인가 할 때는 SK텔레콤이 받은 주파수가 품질이 좋았다면서요. 그래서 진짜 잘 터졌다고 그랬어요. 아주 옛날 네. 일이지만. 네. 그때는 SK텔레콤을 쓰는 게 이유가 있었죠. 합리적인 이유가. 네. 그래서 그때 들은 것 중에 그 당시에 이제 KTF라고 2등 사업자 네. 얘가 있었는데 거기에 마케팅 담당 임원하고 잠깐 차 마시다가 그분이 하는 하소연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사람들은 지하실에 들어갔는데 휴대폰이 안 터지면 SK텔레콤 쓰는 분들은 어? 전화기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전화기가 이상하네? 안 터지네? 이렇게 얘기하고 KTF 쓰는 분들은 지하에 똑같이 내려가서 안 터지면 아유 역시 KTF 애플 안 터진다고 SK 써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불만을 터뜨린다. 이 이미지라는 게 참 중요하다 싶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런 아무런 품질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LG U+ 알뜰폰 쓰는데 뭐 잘 터집니다. 저도 그런데 참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 안 무너져요. 부가 서비스가 좋을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SK텔레콤에서 영화도 공짜로 보고 예. 그다음에 이쪽에 데이트 그 웨이브라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공짜로 사용하고 뭐 저희 와이프는 이 SK텔레콤의 그 물론 장점 VIP 있겠죠. 이걸 놓지 못하더라고요. 있는데 네, 여쭤보고 싶은 건 네네. 그거 그렇게 가입하실 때 다른 거하고 다 비교해 보고 진짜 이게 좋네라고 해서 결정하셨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귀찮죠. 대충 이게 좋겠지. 네, 다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냥 다른 데서 돈 조금 더 벌지 이렇게 생각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듯해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소비자나 투자자나 예. 모두 다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저는 주파수가 바뀐 후에는 이제 경쟁력의 차이가 없으니까 이 세 회사의 시장 점유율도 많이 흔들릴 것이다, 바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그랬죠. 항상 제 의견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또 다른 중요할 만한 뉴스 한두 개 좀 더 전해주세요. 네. 공명지조라고 적어주셨는데 아, 참 네. 교수님들이 뽑은 내년의 네. 사자성어 네. 공명지조 저게, 무슨 뜻이에요? 저게 뭐냐면 뭐 불교 경전이나 이런 데 우화처럼 나오는 새인데 네. 몸뚱아리 하나에 목이 머리가 두 개인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머리가 좋은 걸 자기가 이제 한 머리가 다 먹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머지 머리가 화가 나서 독극을 먹고 죽었답니다. 아 옆에 있는 그 친구도 같이 그렇죠. 죽이려고 같이 죽은 거죠. 2019년도에 우리나라를 뭐 이제 빗댄 사자성어인데 저는 이 얘기를 딱 듣고 무역 협상이 저렇게 될 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투자자들도 그렇게 너 죽고 나 미국이 다 먹으면 중국이 죽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갈 일은 없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랑 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를 그 풍자하는 걸까요? 지금 뭐 이쪽 저쪽이 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막 서로 너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왜냐하면 지금 뭐 정치라는 게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 얘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중국도 이야기하는데. 네.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해결이 될 거다. 여기에 나 혼자만 좋은 거 먹고 다른 애 독극물 먹어서 다 죽지는 않을 거다. 이해가 잘 안 가시네요. 네. 다음부터 좀 정리를 하고 알겠습니다. 지금 나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토스뱅크가 제3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선정됐네요. 네. 이번에 재수 끝에 합격을 했는데요. 여기는 걱정거리가 과연 자본금 제대로 다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었는데 네. 보니까 열심히 할 것 같다는 게 우리 당국의 결론이었어요. 몇 개 같이 합격한 애가 있었는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액주주로 참여한 소소스마트뱅크 예. 여기는 탈락했습니다. 여기는 뭐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뭐 그 근거가 좀 미약하고 네. 그래서 탈락했는데 토스 쪽은 제가 알기로는 자본 조달보다는 기존이랑 바뀐 게 뭐냐 기존 은행이랑 차별화된 게 뭐냐라고 네.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혁신이 뚜렷하지 않다. 네. 네.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합격을 했고 이렇게 되면 내년 7월 정도는 빠르면 네. 왜냐하면 본인가가 신청하고 나면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본인가 후에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7월 정도에는 토스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됐다. 뭐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에는 후발주자고 네. 후발주자고 게다가 이거 열어준다라고 해서 뭐든지 잘 되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네. 그리고 이쪽은 또 은행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KB 하나 컨소시엄에 네, 예. 10% 어떻게 보면 사실 은행 자금 없이 들어가는 게 산업 자본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하거든요. 아니면 증권 왜냐하면 이게 대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너무 편향돼 있나요? 너무 아니 설명도 일단은 제가 방금 왜 웃었냐면요. 네. 박재형 차장님이 다니시는 회사와 네. 카카오뱅크는 특수관계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조심해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해설을 하시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러니까 요거. 재밌어서 하긴 했습니다. 거랭킹을 들어보여. 아니, 설마 박 차장님이 없는 얘기 하시겠어요? 그렇죠. 뭐 저는 네. 그쪽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은행 자본이 이렇게 있으면 뭐 좀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그쪽에 편향되어 있는 방식으로 커 간다면 그러니까 은행들이 주주인 새로운 인터넷 은행이라는 게 모순 형용 아니냐 그러죠? 인터넷 은행은 최대 주주는 아닙니다. 토스가 34%고 기존 네. 기존 은행 관행을 깨뜨리고 그렇죠. 새로운 혁신을 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네. 그들의 주주가 다 은행들인 건 네. 뭔가 모양새가 이상하다 그 말씀하시려는 혁신을 거죠. 혁신을 뭐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이해 상충이 어느 정도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여기 뭐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슈 될 만한 종목도 들어있진 않아요. 네. 네. 뭐 은행들 많아지면 경쟁하면 소비자들은 좋겠죠. 날았던 대로 나중에 채워놔야 되는 그런 부실한 일만 안 벌어지면 경쟁하면 좋은데. 맞습니다. 예전보다는 은행하기 참 쉬워졌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죠? 그게 트렌드인가 봅니다. 그러고 보면 참 예전에 이럴 거면 왜 그 은산분리 뭐 이거 하자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금 생각하면 근데 다, 지금 많이 다 정책적으로 많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많이 좀 건전화된 것도 있죠. 그때는 그때 은산할 때 산과 그렇죠. 지금의 산은 네. 많이 다르다. 네. 그럴 뭐 수 있겠어요. IMF 이후에 많이 좀 건전해졌다. 그때는 나쁜 산, 지금은 착한 산.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생각은 얼핏 들더군요. 네. 아무튼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행은 잘 돼야 또 소비자들도 좋은 거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이 정도 야, 깔끔한 뉴스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투증권 박재영 차장님이었고요. 오늘 끝나고 만두 드실래요? 아니면 다음 드실래요? 와이프가 외식하자 그래가지고요.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와도 됩니까? 다음번에 알겠습니다.
투증과 박지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